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당에 있는 집 6회 전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떠셨나요? 아주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딴짓 안하고 집중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5회 엔딩에서 내가 이수민을 죽였다고 말하던 승재는 6회 엔딩에서 아빠가 이수민을 죽이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말합니다. 제 예상대로 이수민을 1차 공격한 건 승재였지만 결정적으로 이수민을 죽게 만든 건 박재호였습니다. 승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범인을 따지자면 당연히 박재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집 식구들 좀 무섭지 않아요? 엄마는 아들 선생님이 자기 언니 죽였다고 오해해서 뚝배기 깨버리고, 아들은 어떤 여자애가 새엄마 될 거라는 말 듣고 분노해서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아빠는 살아있는 여자애를 목 졸라서 죽인 후 마당에 묻어버리고, 아, 이 집 식구들 진짜 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6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되짚어보고 주란이 상은에게 내 남편을 죽여달라고 한 7회 예고편을 톱파볼게요. 수민은 교복을 입고 일부러 승재에게 접근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재의 방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을 핸드폰으로 찍었죠. 이후 수민은 승재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박재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류의 발언을 했고 놀란 승재를 비웃으며 자극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승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수민을 계단으로 밀어버렸는데요. 이때가 9월 9일 15시 51분이었죠. 사실 이 장면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승재와 수민이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화가 난다고 당혹스럽다고 이수민을 그대로 계단으로 밀어버리는 승재의 행동이 좀 폭력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승재 욱하는 거 좀 주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승재가 박재호를 닮았다면 그렇게 우발적으로 사건을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박재호는 계단에서 굴러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은 수민을 일단 2층 승재방 옷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월 10일 주라는 위층 옷장에 갇혀있던 살아있는 이수민이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약은 먹었냐는 남편의 말에 주라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죠. 박재호는 세미나 자료를 가지러 집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며 주란을 먼저 집에서 내보낸 후 이수민의 시신을 마당에 묻었고, 주란이 마당에서 사람 손가락을 발견한 날 승재와 주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낚싯가방에 이수민을 담아 야산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주란은 박재호에게 이수민이 승재에게 한 말이 맞는 건지 물었는데요. 박재호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 번 본 게 전부라며 이수민의 주장을 부인했죠. 구독자님들은 이수민이 박재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수민이 박재호의 아이를 임신했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 이수민이 박재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시신이 발견된 후 당연히 타살이니까 부검을 할 텐데, 만약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박재호가 꼬리가 붙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수민의 시신이 야산에 얕게 묻혀 있었다고 했어요. 이수민을 야산에 묻었던 날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흙이 쓸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박재우가 이수민과 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시켰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유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수민의 엄마는 딸을 두고 집을 나갔고 이수민의 아빠는 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수민은 좋은 집에서 예쁜 엄마와 능력 있는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듯한 승재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자신은 박재호에게 태어나질 말지 그랬냐는 말을 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승재의 가족사진 액자를 깨버리듯 승재가 가족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깨고 싶어서 박재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승재가 이수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라는 승재가 사는 동안 그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며 당장 승재랑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라는 친언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다가 죽었기에 언니가 죽은 후 16년이 지나도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에 승재 또한 이수민의 죽음을 그냥 덮어두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승재가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며 잊혀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고요.
박재호는 승재가 주련을 닮지 않았고 자신을 닮았다며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니 자기가 계단에서 밀어서 다쳤다가 죽은 애의 죽음에 죄책감을 갖는 게 약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재호 개념 진짜 이상하죠? 박재호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박재호가 지키고 싶은 건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이뤄낸 것들, 앞으로 이뤄낼 것들이었습니다. 이수민이 계단에서 떨어진 9월 9일에서 하루가 지난 9월 10일 승재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장롱에서 나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수민을 발견합니다. 학교에 가야 해서 꼭 돌아오겠다, 꼭 돌아오겠다던 승재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지 않고 조퇴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수민은 방 안에 없었고 아빠의 서재 창문을 통해 박재호가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붙어있는 이수민을 죽이고 마당에 묻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박승재의 병원의 의사들이 박재호의 병원의 의사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어 있었고 박재호는 키움아이 병원과 명진대학병원 간의 진료협정 MOU 체결이 성사되기 전까지 그 어떤 잡음도 생기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수민이 박재호의 집에서 박재호의 아들에 의해 계단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수민이 왜 박재호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밝혀야 하고 그러면 키움아이 병원의 의사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걸 밝혀야 하잖아요. 그 모든 걸 밝히기 싫었던 박재호는 태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여자의 하나를 죽여 진실을 묻는 걸 선택한 거죠. 박재호는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승재의 목격담을 들은 주라는 이수민이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 이수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단호하게 아빠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수민이 승재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즉사했다면 이튿날 주란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진 못했겠죠. 주란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 승재가 이수민을 죽인 게 아니라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였다는 확신의 증거가 됐습니다. 주란이 재호에게 왜 내 아들의 일을 숨겼냐고 하자 재호는 알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살인자인 걸 알게 된 주라는 이제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7일 예고 주라는 상은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일단 상은의 이야기 좀 해보죠. 상은은 경찰에게서 받은 김윤범의 유류품 중 핸드폰만 빼고 모두 버스 정류장에 버려놓고 왔습니다. 상은이 윤범의 죽음을 얼마나 애도하지 않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윤범의 핸드폰을 보던 상은은 윤범이 낚시 가방을 주러 주란의 집에 갔던 날 찍은 집 내부 사진을 발견했고 그중 2층에서 찍은 사진이 이수민의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같은 장소에서 찍힌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2억이 5억이 된 이유를 알게 된 상은이 문주랑과 박재호 중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좋을지 신나서 읊조리는 장면은 진짜 소름끼치더라고요. 6회 엔딩 상은은 주란의 집에 찾아갔고 주란은 벨을 누른 상은의 얼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상은은 박재호와 주란 중 주란에게 전화를 걸어 2억에서 5억으로 딜을 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란이 상은에게 내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죠. 주라는 상은이 김윤범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윤범의 죽음은 자살로 마무리됐을 정도로 완벽 범죄였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상은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건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은의 엄마는 상은이 9시가 아니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고 자신의 딸이 남편을 죽였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해줬고 박재호는 상은이 김윤범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경찰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얻을 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주란도 상은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 상은의 죄를 덮고 남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주란의 요구를 들은 상은은 문주란 씨가 지금 하려는 일은 살인사주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주란이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성금으로 현금 1억이나 2억을 탁 내놓을 것 같아요. 돈이 급한 상은이 주란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또한 주란은 상은 씨가 도와주기만 하면 박지호를 죽일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란이 상은과 재호를 함께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상은은 이수민의 핸드폰을 원래 박재호가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 경찰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주란의 입장에서 상은은 승재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죠. 그리고 살인자인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상은과 재호 두 사람 모두 처리해 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소설 원작에서는 주란이 상은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요구한 이후부터가 완전히 반전이라 원작에 대해서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소설 속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레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